선수들의 움직임도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. 그렇습니다. 이주연입니다. 자, 김보미가 돌아 나왔고요. 더블 스크린 정면에서 석점 성공시킵니다. 이주연, 윤예빈 두 명의 수비 볼은 외곽으로 돌고 있습니다. 더 들어갑니다. 김보미 왼손 마무리.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네, 점수는 12대 7. 김보미 맞고 굴절. 자, 삼성생명 석공 기회. 이주연 반대쪽 다시 내주고요. 골밑 슛 들어갑니다. 돌주는 각도를 만들어서 놓줘야 합니다. 네. 이민지 선수가 급초 투입됐네요. 돌아서면서부터. 자, 이제 삼성생명이 한 점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. 잘 봤네요. 열렸습니다. 김보미의 3점 클린샷. 김보미 한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지난명이 2점 올려놓으면서 46대 44 2점 차. 김보미 뚫고 들어갑니다. 김보미의 득 7분 41초 남아있습니다. 김보미 베이스라인 올려놓습니다. 김보미 잡아주는데요. 뒤에서 빼내는 삼성생명. 근데 이 4대 2예요. 살려야 되는 삼성인데요. 네. 자, 오픈 찬스 어떨까요? 석점은 다시 한 번 안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끊겼는데 다시 뒤쪽에서 살려내는 삼성생명입니다. 인사이드 배윤 빠져나가.